페이지 532페이지 보시면 수송설비. 자, 이 수송설비는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이 수송설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엘리베이터 가지고 거의 뭐99%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는 역사상 딱한번 냈습니다. 딱한번 출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10회 때그한번딱 출제가 되었는데 그때 답이 없었습니다. 올답이 돼가지고 처음이자 끝으로 10회 때낸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송설비 쪽을 보시면 됩니다. 수송설비 쪽은 엘리베이터를 기준차 공부 학습하시고요. 근데 지금까지 주류는 이겁니다. 계속 시험 내고 있는 건 534페이지 이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험에. 주 기본은 무엇이다? 안전장치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안전장치를 갖다가 일반적인 용어 외에 앞전에는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많이 써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기본 쓰는 용어가 아니고 조금 비정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출제를 했던 것이 앞전 시험이었고 지금까지 하고는 완전 다른 형태로 용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 가지고 계속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먼저 532페이지 보시면 엘리베이터의 근상기 나오죠? 근상기는 이것을 근상기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데 관련된 장치들을 근상기라 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구동 움직이는데 엘리베이터를 가동 움직여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 필요한 장치들을 전부 다 뭐라 한다? 근상기라 해요. 근상기는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거 보면 뭐 전동기든 제동기든 많죠? 감속기든 이런 거.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을 뭐라고 칭한다? 근상기라 해요. 근상.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로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본 엘리베이터 로프로 움직이죠. 저 위에 기계실에서 전동기를 로프를 감았다 앞으로 타면서 했죠?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로프로 이막 안에 잔뜩 타 있는데 끌어올리려고 하면 너무 무겁죠? 그럼 반대편에 뭘 설치했다? 추를 설치하는 거죠. 그 추가 균형추가 되는 거죠. 균형추, 카운터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4페이지 보면 그 4번에 그 나오죠. 균형추가 나오는 거예요. 균형추. 균형추, 영어로 카운터웨이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데 이 근상기의 부하를 줄여줘야 되죠. 그냥 끄잡아 올리고 내려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물을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올리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도르래 같은 거 이용해 보면 쉽잖아요. 맞죠? 그리고 같이. 그래서 이 균형추가 얘는 근상기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조금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뭐 안전장치에서 전기적 안전장치하고 기계적 안전장치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아니, 올해 시험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합쳤다가 늘렸다가 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적 안전장치하고 기계적 안전장치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해 두시면서 우리가 봐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있죠? 안전장치에 대해서 자, 이게 안전장치가 많은데도 간혹 가다가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탈때 보통 두려움이 없죠? 에이, 많이 타봤기 때문에 안 두렵죠? 처음에 타면 두렵죠? 안 두려웠습니까? 처음부터? 아, 마음 편하셨구나. 저는 처음 탈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두렵던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처음 탄 게, 63빌딩 올라갈 때 탔거든요. 아, 올라갈 때는 잘 몰랐어요.
꽉 막힌데 올라가더니 내려올 때저 한강 변보고 내려오는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거 유리 밖에 유리 되고 으쌰 더 이제 어야 무섭대 무섭다고 하자 쫄아가지고 이렇게 어, 한 1초 2초 시야리면서 내려왔는데 몇초 만에 내려가는 거 그건 꼭 시야리보고 1초 2초 3초 이래서 내려왔는데 28번인가 9번 시야리니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60층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자 보시면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타시고요.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기계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가속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 보면 535페이지 본 기계적 안전장치 나오죠?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그 조속기나 비상전기장치 나오죠? 이 2번, 3번 있죠? 자, 기계적 안전장치. 이것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이거는 가속에 대한 우리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장치입니다. 얘들이. 2번, 3번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고요. 이건 그 1번에 도어 인트로크 장치 있죠? 이거는 문, 도어, 문에 대한 안전장치죠? 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밖에 문이 열리고 막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하는데 밖에 문이 연다고 확 열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1번에 도어 인트로크 나오죠? 요것도 이제 그 기계에서 도어의 문에 대한 안전장치가 거기 있고, 그리고 저 9번에 보면, 자, 전기적 안전장치 9번에도 있어요. 전기적 안전장치 9번 있죠? 도어, 문, 아니, 534페이지. 좌측 하단 밑에 9번 나오죠? 도어 안전 스위치가 나오죠? 이 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기계적 안전장치, 도어 인트로그 장치라고 하고, 맞죠? 도어 안전 스위치는 전기적 안전장치인 거예요. 기계적, 그래서 도어 문에 대한 안전장치가 기계적 안전장치도 있고, 무엇이도 있다? 전기적 안전장치 이두 가지가 있어요. 문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초속기하고 뭐가 있습니까? 비상 정지장치가 있어요. 비상 정지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 가동하는가? 얘가 먼저 가동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 일정 속도가 넘으면 이제 이 초속기가 먼저 가동돼서 건상기 전원을 끊어줍니다. 이 초속기가 먼저 가동해요. 얘가 1차로 가동을 합니다. 가속이 되면 전격 속도의 130호 이상 되면 얘가 가동해서 이거는 보통 건상기의 전원을 끊어주는 거예요. 건상기 전원이 끊어주면 전원이 자 이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전을 차단시켜 주면 전동기는 이게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죠? 맞아요? 모터가 안 돌으니까. 그래서 전을 차단되니까 이거는 로프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기계실에서 로프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초속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가동을 해요. 이게 가동하는데, 근데 이제 속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분당 자리에서 100m를 가는데 얘가 막 130m 이상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동을 걸어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 제동을 걷는데도 엘리베이터가 더 빨라져요. 더 빨라지면 문제가 생긴 거죠. 전원을 끊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원을 차단시키는데도. 그럴 때 이제 한 것이 비상정지장치. 그러면 보통 전원을 끊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로프식 엘리베이터, 로프가 절단됐다는 거예요. 맞죠? 엘리베이터가 뭐 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 뭐다? 비상정지장치입니다. 이거는 비상정지장치는 이 초속기가 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죠? 그걸 대비해서 2차로 둔 것이 뭐다? 비상정지장치입니다.
정지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정지장치는 이거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카, 엘리베이터를 카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장착, 엘리베이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브레이크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겁니다. 레일. 레일을 갖다가 잡아서 엘리베이터 카를 정지시키는 거죠. 엘리베이터 카를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카라 합니다. 엘리베이터. 카를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비상 정지. 이것은, 이거는 가속에 대한 무슨 장치다? 안전장치예요. 기본 알아두시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정지시키는 것이 그 3번에 보시면 나오죠. 3번에. 전동기 토크 손재, 이게 모터가 도는데 이 흩돌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야 되죠. 그것이 3번에 전자 브레이크 나오죠.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자, 엘리베이터 정지시키는 게 전자 브레이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7번, 8번 나오죠. 7번, 8번. 7번하고 8번이 무엇인가 하면 최상층과 최하층입니다. 최종계층이네. 최상층하고 최하층. 최종계층에도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최종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최종계층에가 나오죠. 최종계층을 갖다 이겁니다. 최종계층에 대한 최상층과 최하층을 최종계층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뭐 하는 거다? 정지시키는 거야. 최종계층의 최하층이나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칼을 갖다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들이 바로 이거야. 7번하고 8번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가동하는가 하면 7번이 먼저 가동돼요. 슬로다운 스위치인 스토핑 스위치가 먼저 가동하고 자동으로. 그러면 스토핑 스위치에서 최종층에 도착되면 더 이상 운행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스위치들입니다. 이 스위치. 그럼 먼저 뭐가 작동된다? 항상 2단으로 해놨어요. 안전장치를. 그럼 아까도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도 2단으로 해놨죠? 초속기하고 뭐다? 비상? 정지장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단으로 해놔야 돼. 비상을 대비해서 맞죠? 비상을 대비해서 했죠? 그래서 모르는 거 몇 개 두 개 해놔야 돼. 맞아? 다 까놓으면 안 돼. 맞아? 아니, 비상시 있죠? 비상시 사용할 돈을 이제 몇 개를 해놔요? 두 개를 해놔야 돼. 없는데 나도 마련해야 되네. 그래서 최종 계층에 도달했을 때 일단 슬로다운 스위치가 먼저 가동할 스토핑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하고 이걸 고장을 대비해서 지나칠 걸 대비해서 뭘 설치한다? 리밋 스위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하층이나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스위치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간략히 구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이거죠. 그래서 그 9번에 도화 스위치 나오죠. 도화 안전 스위치 나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문이 접촉되는 도로 문이 열리죠. 맞죠? 이것이 그리고 뭐 낀 게 있을 때 운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지 말아요. 꼭 그런 분도 있어요. 절대 무리하게 타지 말아요. 지하철 같은 거 있죠. 아, 자신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탈가 중간에 찡기고 이러는가. 그러면 만약에 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죠. 맞죠? 아니 기계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100% 확신 가지면 안 돼요. 기계는 고장이 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죠.
안 움직여요, 중상인데. 낑겼는데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낑겼어요. 팔이 낑겼어요. 움직여, 그럼. 그럼 팔 부러져. 다리, 다리 부러져. 조심합시오. 재수 좋으면 다리 부러지고, 재수 나쁘면 죽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있죠? 타지 마세요. 다음 차 타면 되지. 맞죠? 그래 바쁘게 움직이지. 좀 빨리 나가면 되지. 맞죠? 저 있잖아요. 제가 옛날 2호선에서 봤던 그 선수들처럼, 뭡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하철에서 머리 말리던데. 아, 나는 그 선수는 되게 칭찬해줘야 돼. 얼마나 진짜 힘들게 사는가. 머리를 화장 전제, 여성분인데 뭔가 하면 화장하고 머리 말리는 걸 처음부터 지하철에서 다 하더라고요. 항상 수건하고 있죠. 화장을 다 들고 와서 마지막은 예, 완전 그죠? 전후가 하시다. 2호선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바쁜데도 야, 그 복잡한 2호선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이 어느 정도 붐비는가, 그거는 서울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출근 시간에. 아니, 타는 게 전쟁이 아니고 들어가는 데 전쟁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 들어가는 데 줄 서가 있습니다. 심한 데는 들어가는 데 줄 서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개찰구도 못 들어가, 개찰구도 가는데 한참 걸린대. 눈 많이 왔을 때. 그때는 개찰구도 못 들어가 밖에서 30분 기다렸다 개찰구도 갔다니까. 안에 들어가서도 또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늦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늦은 거. 내가 수업시간에 절대 안 늦거든요. 수업시간에 늦은 게 그것 때문에 눈 왔을 때 40몇 센치 왔을 때 있잖아요, 서울에. 아, 버스 이런 게 전혀 안 다녀가지고. 지하철만 해. 처음부터 사람들이 지하철로 다 몰려가요. 안 들어가. 도와야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설치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보신 페이지 536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의 이 방식이 겁니다. 운전 방식이 여러분들 그 페이지 536페이지 보면 무운전 방식 나오죠. 자, 운전은 방식은 아파트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운전은 있어요, 없어요? 운전은 타는 거예요, 요새는. 없죠? 옛날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거의 운전은 있었습니다. 뭐 예식장이나 이런 데 있죠? 호텔 이런 데 있었는데 다 사라졌죠? 어느 때 사라졌죠? 어느 때 사라졌어요? IMF 때 아닙니까? 아이메프 때 사라졌죠? 아닙니까? 그 전에 사라졌습니까? 아, 전혀 모르시는구나. 그냥 어느 때 보니까 없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운전 방식을 쓰는데 아파트는 3번을 써요.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이걸 씁니다.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아파트에 쓰는 방식이에요. 자, 왜 그런가? 아파트는 이거예요. 아파트는 웬만하면 자, 이 주층 1층에서 자, 이 주동 출입구 1층에서 이겁니다. 아니면 자기 목적층까지 올라가죠. 맞아요? 자기 목적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통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 친한, 있죠? 아파트에서 친한 누가 있으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죠? 그런 게 있는데 보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1층에서 목적층 올라갔다 다시 목적층에서 내려왔다 있죠? 이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아파트에는 자, 보통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보통이 다 있으면 내가 자, 내가 여기에서 15층에서 산다는 거, 이 건물이 30층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사람이 30층짜리 있으면 내가 내려갈 때 눌러놓으면요. 상승시는 호출에 응답을 해줘야 안 해야 돼. 그냥 지나쳐 가죠? 지나쳐 갔다. 하강시 내려오면서 서주죠.
이것이 무슨 방식이다?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라는 게. 하강 승합 자동 방식.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엘리베이터 지나쳐 가죠.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걸 눌러 놓으면 서요. 맞죠? 그런데 내가 하강 하겠다고 내려가는 표시를 해 놓으면 올라갈 때 그냥 지나쳐 가죠. 예. 그래서 하락 반전하면서 다시 여러분 서 주는 이것이 무슨 방식? 하강 승합 자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1, 2번에 보면 뭐다? 승합 전자동 방식이죠. 이거 누르면 모든 호출에 관계없어. 내려가든 올라가든 다 서주는 거야. 호출만 했다 하면 무조건 다 서죠. 그럼 이 엘리베이터는 운행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다 서! 정신없이 섭니다. 막 섭니다. 그리고 단식 자동 방식 있죠. 자, 이거는 안에 탄 사람이 38강땡입니다. 안에 탄 사람 호출의 응답을 종료할 때까지 다른 호출이 절대 응답을 안 한 거야. 요거는 단무지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종료가 될 때까지 다른 호출에 전혀 응답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 단식 자동 방식 운행 속도는 가장 빠르겠죠. 도중에 안 서. 이 방식은. 그런데 문제가 기다린 사람은 오래 기다려야 돼. 맞죠? 이게 단식 자동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빠른 거는 무진장 빠릅니다. 몰라, 지금 분당 1000m가 넘게 움직입니다. 1분당 1000m 넘게 움직입니다. 가장 빠른 건 지금 뭐 해놨다 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만들지는 않은데 몰라,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분당 1000 얼마라 하더라. 저번에 이야기 나왔던데 1분에 1000 얼마를 움직여, 1000 몇 메달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기죠. 200m짜리는 금방 움직인다는 거죠. 맞죠? 분당 1200m 움직이면 200m는 10초 만에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정도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 보시고. 그래서 간단히. 그래서 이제 단식 자동 방식, 승합 전 자동 방식, 하강. 근데 아파트가 쓰고 있는 건 뭘 쓴다? 하강 승합 자동 방식 형태를 써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조금 뭐 안 맞다 봅니다. 이 자동으로 조절해 놓은 아파트도 있죠. 그 전력 소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아무도 누가 안 하면 하나가 중간층에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은 아파트들 있죠. 안 타고 그냥 움직여 무조건. 맞죠? 아, 그런 데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한 대는 중간층에서 있고 한 대는 지하 1층에서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무조건 차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대는 무조건 지하 1층이에요. 운행 안 하면. 그리고 한 대는 중간층에서 해놨어. 자동으로 포맷이 그래 돼 해놨네. 근데 이거 맨날 없어도 움직여 그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성격적인 측면은 좋겠죠. 만약에 고층에 있는 사람도 중간층에 있는 거 땡겨 올리면 빨리 올라오죠? 그건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포맷을 해놨다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거기 538페이지 보면, 건축법령상 승강기 설비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어요. 그래서 승용 승강기 설치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6층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해 놨어요. 그럼 동시만족이야. 연면적이 얼마 되면서 2000 이상 되면서 몇 층 이상? 6층 이상 돼야지. 그럼 이 건물이 봐요. 이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10층짜리인가? 아예. 홀수 짝스층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맞죠? 우리는 홀수층 가서 타고 올랐잖아. 맞죠? 어느 분 짝스층 가서 타고 올라오시면 돈 들어와요. 홀수 짝스 됐잖아. 좌측 우측 맞죠? 그래서 그 10층까지 있잖아. 아, 짝스층 한 번도 안 타봤구나. 짝스층 타면요, 4층에 내려가고 그걸 올라오면 돼. 한층 그걸 올라오면 되잖아.
한층도 안 걸어오려고 저 계속 기다리지 말고 저 10층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럴 때 맞죠? 오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건물은 10층이거든. 그럼 6층 이상 됐죠? 연면적 2층 넘자. 그렇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다음 다만 층수가 몇 층? 6층인 건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하나 이상의 직통 계단을 있는 경우 제외해놨죠. 이 경우는 안 설치해야 된다. 6층짜리 건물로서 계단을 많이 해주면 어떡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계단.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현재 10층이죠? 이 건물은 10층이니까 안 돼요. 계단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어떻게? 성룡성강이 무조건 설치 의무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룡성강이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1, 2, 3 해놨죠? 좌측에 보면 1, 2, 3 해놨죠? 그럼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거는 인간들이 떼거지로 몰리는 데죠. 에이, 맞죠? 공연장, 집회장 이런 데 많이 몰리죠. 문화 및 집회시설에, 맞죠? 그리고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마트나 막 이런 데쭉 많죠. 이런데 의료시설, 여러분들 또 의료시설 하니까 저거 의료시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서 애 아프면 여러분들 감기 들리면 가는데 그거는 의료시설 아니죠? 의원에 가요. 맞죠? 여러분들은 의원에 가고 있어요. 의원이라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인근에 있는 생활시설이에요. 근린 인근이잖아. 맞죠? 우리 주택,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생활시설인데 거기 1종과 2종이 있거든? 그럼 1종은 우리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거 1종에 갖다 놨어. 웬만하면 누구나 하는 거. 맞죠? 슈퍼마켓 누구나 가야 되죠? 맞죠? 그건 1종 근생이야. 1000제곱미터 미만 조그맣단 소형 슈퍼들 있잖아. 여러분들 집 주변에서 저 사다 먹잖아. 아, 오늘 두부찌개, 저, 된장찌개인데 두부가 없다, 맞죠? 두부 한모 사오, 해? 자기가 가기 싫으면 누구식이지? 누구식이야? 큰애식이야? 큰애가 고3이면 못식이고, 그러면 중등식이야지? 중등도 없으면 초등식이야지? 맞죠? 여러분들 가기 싫으면 맞죠? 그럼 가까운 데 갔다 오죠? 그럼 그건 몇 종? 1종. 누구나 두부는 사와야 돼, 맞죠? 그건 1종이야. 그다음에 목욕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노숙자는 하면 안 돼. 프로의식이었고. 웬만하면 누구나 가서 해야 되죠? 그런 거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 거 맞죠? 일종 근생인 거야. 그럼 이거 의원이야. 제1종 근생이야, 의원은. 의료시설 아니에요. 다 병원 간다 캐. 의원 가면서, 맞죠? 제1종 근생, 나 병원 가. 병원 가긴 뭐 병원 가. 병원 안 가야. 병원들은 의료시설이야. 병원들은 우리 집 가까이 없어요. 맞죠?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의원이 있어요, 의원이. 아, 병원 중에 가까이 있는 간호과도 있을 수 있다.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 걔는 아무나 안 키우죠? 걔는 아무나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워요. 개 무서워하는 사람들 못 키운다니까. 맞죠? 우리 집은 절대 개못 키웁니다. 개못 키웁니다. 우리 와이프가 개만 보면 도망가기 때문에. 강아지 보고 도망가던데. 우리 첫애 돌 됐는데 애 놔두고 도망가던데. 애를 부모가 보호해야 되는데 애를 내두고 도망가던데. 그래서 그거는 몇 종이다? 제2종이야. 병원이 의료시설에 우리 병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1종 뭐다? 근린 생활시설에 속한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제일 그 밖의 시설에 속하는 거야. 제일 밑에 보면 있죠? 3번에 라 있죠? 그 밖의 시설인 거예요. 그 밖의 시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쉽게 이겁니다. 인간이 떼거지로 몰리는 시설에 무엇이다? 설치 대수가 많은 거예요. 이거 한번 나왔었어요. 시험에.
이거 외우지 말고. 인간이 많이 몰리는 시설들이 무엇이다? 설치될 수가 많다.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된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화 및 집회 시설 중에 있죠? 전시장이나 동식물은 여기는 이 밑으로 해놓은 거야. 전시장 같은데. 왠가 막 전시장 같은데 인원이 더 많이 몰리지 않거든. 맞죠? 인원이 많이 몰리는 쪽하고 구분한 거야. 문화 및 집회 시설 두 개로 구분한 거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죠. 이런 데는, 자, 그러면 위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죠. 그런데 밑에 봐요. 공동주택이나 교육연구시설, 이런 데는 더 이용을 더 안 하죠. 특히 공동주택 봐요. 많이 이용 안 해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아침 출근 시간 때 최대한 그래도 많이 이용하죠. 맞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별로 안 타. 내가 타고 내려가 봤는데 한 집 더 타면 많이 타. 하나 더. 맞아? 별로 안 타. 몰라. 제가 타봐가지고 꽉 타본 적은 적습니다. 가족끼리 온 할 때 그때만 꽉 타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잘 타면 한집더 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설치 대수가 작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주택은 이렇게 가잖아. 1호, 2호 라인에 하나 가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죠? 맞죠? 두 라인에 하나 가잖아, 맞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에, 자, 541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가 나옵니다. 자,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게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지금 앞으로 자꾸 발달돼서 편의성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편의성이 좋아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거죠. 스마트폰을 가진 건 좋은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가 다 밝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선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다니는가? 맞죠? 저기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선을 어디로 뺑뺑뺑뺑 스마트폰을 완전 분리 끄가 있죠? 배터리 빼고 완전 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다니는가 흔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심할 겁니다. 계속 도는 동네만 돌아가죠. 난 너무 동생이 똑같아가지고 이 인간은 볼 것도 없대. 내가 일주일 도는데, 나도 진짜 한심합니다. 계속 같은 길을 걸어다니고 있어요. 일주일 똑같이 걸어.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동선을 다 합니다. 그럼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스밸브나 난방장치 이런 걸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뭐다? 홈? 홈이 여러분들 집 아닙니까? 가정 내 모든 기기나 이런 가스 밸브나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무슨 설비?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랑 편의성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뚫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카메라나 하지 마세요. 카메라. 맞죠? 카메라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컴퓨터에 있죠? 컴퓨터에 이거 동영상에서 하는 거 있죠? 맞아? 그걸 집에서 안 할 때는 뽑아놔버려. 아, 실력을 몰라서 그랬죠?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아? 잘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다 보면. 자, 그래서 그걸 뽑아놓는 게 아마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그 설비를 홈 네트워크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는 얘가 좀 무리하다가 내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16회 때가 15회, 16회 때가 두 문제씩 냈거든요. 이때는 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한 문제 시험에서 17에 다시 한 문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문제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무리해가 두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기본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네. 이제 한 문제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 그러면 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보시면 자 542페이지 보면 홈넷 서비스 기능 있죠.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죽어도 하지 마세요. 흔적은 남겨놓기에 사는 게. 여기 11회 때 시험을 냈어요. 이 한 문제를 냈어요. 이걸 냈는데 건축과 교수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설비과 교수들이. 건축이나 설비과 교수님들 이걸 인정을 안 해줘. 이 시험을 낸 걸 갖다가. 그럼 이걸 내신 분이 건축 전공하신 분이 아니야. 다른 분이 책을 냈어. 자, 이 홈 네트워크에 대한 이 책을 냈는데, 우리 모 국립대 교수가 냈어요. 근데 건축을 전공한 분이 아니다. 다른 걸 전공하는 분이 냈어. 그러니까, 웃기지 마, 이 자식아. 이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왜? 인정 안 해주겠대, 그냥. 왜? 손은 가지는 개편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의신청하니까요. 다 저걸 써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문제에 잘못 있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수들한테 가서 쫙서에 도장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전공 과목은 절대 안 써. 가서 물으면 틀리다고 해요. 잘못됐네. 이래요. 그리고 그러면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죽어도 안 찍어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 가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래도 처음에는 가서 물어볼 때는 아 틀렸다 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절대 안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장 다 찍어줬어요. 왜 우리 보냐 아니라 이게. 그래서 도장을 다 팍팍팍팍 찍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이론은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자 어디서 내는가 하면 국가에서 이 고시의 지금 기준 가지고 법령 가지고 내는 거예요. 법령 가지고 현재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간단히 542페이지 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기술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입니다. 망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하려면 맞죠? 망을 깔아야 되잖아요. 망을 깔기 위해서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습니다. 무선. 그래서 유선은 유선 기술은 전력 통신.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선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인터넷도 전력선 가지고 이용한다 하죠? 저거 쏘는 거 있죠? 저 한전에서 해놓이죠? 그 전력선 가지고 인터넷도 보낸다고 하던데 앞으로 몰라 어떻게 될지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통신 통신선 그리고 자 홈 PNA 자 홈 PNA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미 뭐가 다 깔려 있어요. 전화선이 다 코드 다 돼 있죠. 벽 속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화기 딱 꼽으면 전화 대독 돼 있죠. 그 선을 이용하는 게 뭐다? 홈 PNA이고 홈 PNA입니다. 홈 PNA. 그리고 그 IE1394 나오죠. IE1394. 자, 이거는 무엇인가만 저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자 이거 TV하고 비디오 연결한 잭 같은 거 있죠? 연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전력 케이블선 있죠? 케이블 가지고 이제 비디오나 TV 또는 여러분들 저 컴퓨터하고 연결하죠? TV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IE139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 내는가 이렇게 내겠습니다. 무슨 통신 기술이 아닌 것은 내가 얘가 답이 됐어요. 얘가 답이 됐어요. 무선을 물었거든. 무슨 기술에 해당 무선을 네 가지 써놓고 유선을 요 하나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답을 유도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보시고 저희 집은 3번 가지고 해놨습니다. 저희 집은 3번 가지고 홈 네트워크 연결해놨습니다. 아 우리 아파트는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자 이러면서 이 IE1394 가지고 다 연결해 놨는데 이 연결을 해 놓으니까 자 이게 또 이상해집니다.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또 컴퓨터 기종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는 못하고 제 동생 보고 싹 시키는데, 아, 요새는 안 와, 이 인간이 이제. 너무 자주 고장나니까, 야, 와서 고쳐라 이랬더만, 나 바빠. 아, 요새 코피도 나고 막 이랬는데, 이 충돌이 막 생깁니다. 저희는 막 오만 게임기부터 해가 딱 연결식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기술 나오죠? 그래서 무선 랜 나오죠? 무선 랜.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무선 랜입니다. 와이파이. 근데 와이파이 터지는 거죠? 무슨 랜이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동영상 볼 때, 자, 특히 동영상 볼때 주의하십시오. 와이파이 존이라고 무시하고 계속 보면 안 돼. 항상 확인하면서 보세요. 무제한이 아닌 분들이 동영상을 볼때 주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집에서는 기기가 여러분들 자기네들 것밖에 없죠? 그럼 별로 관계가 없는데, 특히 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죠? 그러면 자기 기종이 최신 기종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최신 기종이 뭐가 최신 기종입니까? 갤럭시는 뭐가 최신 기종입니까? 갤럭시 6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갤럭시 노트 4겠네요? 아니, 3인가? 4죠? 네, 4겠네, 4. 갤럭시 4, 노트 4. 최신 기종이 잘 터지게 돼 있어요. 최하 기종은 잘안 터지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면 우리 와이프끼리 밀립니다. 어이씨, 와이파이가 왜안 되지? 이래 맨날 이래.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제일 기종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내가 조용합니다. 어쩌고, 이제 뭐, 저, LG 그뭐 G3로 바꾸려고 하더니 바꾸면 내끼 튕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하고. 아니, 그냥 와이파이 좀안 좋은가 보다. 다시 껐다 켜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통신 요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이 무슨 랜 너무 믿지 마세요. 튕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G 막 LTE로 움직이 버리면 비용 비싸집니다. 보시고 오늘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블루투스는 여기 있죠? 옛날에 지금 블루투스 지금 많이 있죠? 아, 여기 딱 꽂고. 요새 여기만 꽂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는 블루투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전화기는 딴데 있고. 요거만 이 블루투스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 블루투스 개념은 요거는 조금 뭐 사용하긴 좀 그렇고 보통 무선 랜 형태로 아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와이파이 형태로. 그리고 홈 RF 나오죠. 요거는 PC 중심으로 한 거예요. PC. 퍼스널 컴퓨터 PC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 망을 까는 걸홈 RF라고 해요. 그래서 간략히만 한번 알아두세요. 그리고 넘겨서 544페이지 보면 자, 이제 용어 부분이 나와요. 용어 부분. 자, 법에서 고시해준 용어가 쭉 나와요. 용어 부분. 그러면 용어 부분이 앞전에 안 냈거든요. 그러면 올해 용어 부분은 쉽게 나오면 올해 또 내, 여기 있어. 용어 부분이. 용어 부분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어가 현재적으로 시험 나왔던 것이 4번 냈었어요. 4번 냈고요. 4번이 기출되었었습니다. 4번 냈고요. 그 다음에 몇번 나왔었는가 하면 20번 나왔었어요. 20번. 4번하고 20번 가지고 출제했었어요. 4번하고 20번. 이두개 냈어요. 두 개. 두개 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 용어 개념에서, 자, 먼저 홈 네트워크 망에는 망을 구성해야지 우리가 하죠. 여기서, 자, 이 단지망하고 세대망 두 개의 망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지망은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MDF실. 자, 집중군의 통신실은, 자, 저기 보세요. 자, 몇 번에 보시면 되는가 하면, 자, 17번 보면 돼. 545페이지.
540페이지 집중해서 MDF실 해가죠. 국선이나 국선단자만 국선 자 우리가 뭐 초고속 통신망 같은 이런 장비들 들어왔는 데가 MDF실이라게 집중군의 통신이라게요. 그럼 여기 보면 저 SKT나 이런 KT 이 장비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장비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뭐다?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장비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지금 옛날 아파트들은 이거 어디에다 설치해 놨어요? 실이 없잖아요. 실이 없고 어디에 해 놨어요? 지하에 해 놨잖아. 아, 요새 신규 아파트만 살아요? 자, 홈넷 뜨고 다 됩니까? 얘네 집에? 우리 집에 가면 인터폰이 없어요. 그냥 터치 스크린만 있어요? 아, 이거 들으면 옛날 아파트. 아, 그거 들었다. 그거 옛날 아파트야. 이거 홈 네트워크 설비 안돼 있는 거 이거 들으면. 우리 집 이거 들고 이렇게 본다. 화면 본다. 그럼 아니에요. 그럼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어요? 거기 바로 홈 네트워크 설비 돼 있는 집이고. 자, 우리 집은 이거 드는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옛날 집이에요? 어, 나하고 똑같네요. 자, 있을 건데,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중을 통해 세대까지 망을 무슨 망? 단지망이라 이렇게. 그리고 전유 부분 있죠? 안에 갖춘 것을 전유 부분이 이제 세대망이 되는 거에 연결해 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이제 저거죠. 이걸 꼭 해놨으면 좋겠죠. 주부들은 가스밸브죠, 맞죠? 가스밸브하고 난방에 특히, 자, 이 맞벌이 부부들은 이 난방하고 이 가스가 문제가 됩니다. 맞죠? 가스. 특히 난방은 또 이제 들어갈 때 되면 방이 따뜻해야 되죠? 그러면 개별실 때 난방 가동하면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시간 맞춰서. 그러면 한 시간 전에 틀어놔야지 내가 딱 들어가면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망을 구성해놔야지. 해놔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단지망하고 세대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단지망에서, 그럼 여러분들 통신을 하게 되면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의 그 망을 타고 오겠죠? 단지망을 통해서 세대에 들어오면 세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작동하고자 하는 기기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다. 단지망하고 무슨 망? 세대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그때 보면,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홍 게이트웨이 나오죠? 홍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가 세대망하고 단지 이겁니다. 그러면 단지망이 있었죠. 집중군에 통해 세대까지가 단지망이었잖아. 그러면 단지망이 올거 아닙니까? 망이 오고 세대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대망이 있으면 이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이 접속하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 접속하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한다? 홈 게이트 웨이라고 합니다. 홈 게이트웨이가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장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냈어요. 홈 게이트웨이는 아직 안 냈어요. 세대망과 단지망을 연결한 접속 장치를 뭐라 한다? 홈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패드. 자, 월패드가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자, 이겁니다. 항상 휴대폰으로 작동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이, 제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집에서 스마트폰 움직이는 분도 있긴 있을 거야. 그럼 자꾸 통신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꼭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거는 무조건 와이파이로 안 되게 해놨죠. 와이파이로 안 되는 서비스도 있죠. 아,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자동차 움직이려고 하면 내비를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SKT는 뭘 하죠? SKT 티맵이죠. 티맵을 가동한다. 그럼 티맵은 와이파이로 돼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죠. 아, 모르십니까? 그거는 3G나 LTE 이런 걸로만 해야 돼. 와이파이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 그냥 막 켜고 다니십니까? 보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별로 안 됩니다. 오래 켜도. 제가 계속 켜고 다니는데 뭐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 데이터. 그래서 월패드, 그러면 자 이겁니다. 월패드는 자, 여러분들 집 내에서 이제 가전기기를 움직여야 이렇게 홈에 있는 기기를 움직이죠. 그거 이제 그래서 546페이지 보면 옛날 기종 찍어놨는데 초창기. 자, 그 상부에 보시면 있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작동하도 되는 여러분들 기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방을 제어하겠다. 그럼 아니면 밑에 현관문을 열어줘야 돼. 주동 출입구를 열어줘야 되겠다. 이걸로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월패드입니다. 월패드. 월패드 개념이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월패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내에 홈네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뭐라 한다? 월패드라고 칭합니다. 월패드.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예, 기본 잡아 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안돼 있더라도 한이 정도는 돼 있죠. 자, 여러분들 페이지 550페이지 보면 책을 한이 정도 해 놨죠. 안 해도 주동 출입 시스템은 돼 있죠. 자, 550페이지 보시면 이건 돼 있죠. 이것도 안돼 있습니까? 아, 이거 카드 딱 대면 문 열리는 거. 이건 돼 있죠? 이것도 안돼 있어요? 이런 거나 아니면 있죠? 아니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돼 있죠? 전체 문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조맣하게 있죠? 이렇게 딱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뭔가 하면 이 전체 이게 이렇게 벽이 매입돼 있잖아요. 이건 툭 튀어나온 거.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 아파트라서 나중에 추가로 추가로 달았습니다. 추가로 달아가 여기 딱 대면 열리도록 해놨는데, 근데 애들이 이거 번호 다 외우대. 번호로 카드 절대 안 됩니다. 번호 쫙 누릅니다.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보면 또 바꿉니다. 그럼 또 그걸 또 언제 또 알아내가지고 애들이 진짜 똑똑해요. 바로 주동 출입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552페이지 보면 차량 출입 시스템이죠. 차량 출입 시스템은 자 여러분들이 자 보통 요새 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다 이래 돼 있죠. 받고 다 읽어가지고 차 번호 딱 떠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산한 찬지 계산 안 찬지 알아봐가지고 쭉쭉 나가게 해주죠. 호텔이고 다돼 있죠 요새. 이 차량 주의 시대 돼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략히 그 정도 한번 봐두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60페이지 13 이제 전기 설비가 있는데, 자이 전기 설비 분야는 16회 17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계속 어디서 냈는가? 조명 설비에서 냈어요. 요 교수들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페이지 뭔가면 587페이지 보면 조명 설비가 나와요. 587페이지 보면 조명 설비 나오죠. 이 조명 쪽에서 냈습니다. 자, 최근에는 16회, 17회 바로 조명 설비 쪽에서 냈어요. 좀 이상해, 인간들이. 근데 이게 전기 설비가 보통 지금은 하나면 두개 나올 겁니다. 한 문제의 가능성이 요새 높아요. 한 문제를 많이 내, 최근에. 옛날에는 많이 냈던 거야, 이게. 전기가. 초창기는 엄청나게 냈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그래서 얘가, 전기 설비가 얘가 대장이었습니다. 세네 문제 기본으로 냈었습니다. 많이 낼때 여섯 문제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요새 난방한테 밀려가지고, 난방이 앞전에 세 문제 냈습니다. 난방이. 그래서 난방이 요새 난방이 거의 두 문제만 세 문제를 꼭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난방이. 난방이 줍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요새 따라지가 됐어. 전기는
하나에서 두 문제인데 최근에 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명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바꾸면 강전설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전설비. 그럼 조명은 현재 이거잖아요. 근데 왜 조명을 내는가 하면 예, 건축가 교수나 여기 교수의 제일 자신 있는 데가 조명이거든요. 아니 전기를 별도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 맞죠? 여기는 건축이 주죠. 맞죠? 그렇다 보니까 제일 삐리리한 교수들이 내면 그거 내는 게 조명 가는 게 조명. 그래서 옛날은 제가 요새 조명을 별로 안 했기 이제 좀 내네. 조명을 갖다가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해줬거든. 하루 종일도 강의했었습니다. 옛날 전기가 많이 낼 때, 전기가 막 여성 문제까지 낼 때, 이럴 때는 진짜 많이 강의해야 되거든요. 전기를 한 이틀씩 강의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내가 전기를 훅 건너뛰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막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로 생각하면 되네. 아, 참, 잠깐 휴식하고 전기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